Times. 미국 팬더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팬더 영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팬이라는 말 되게 많이 줄여 쓰는데 미팬, 뭐 일팬, 중팬 뭐 이렇게 줄여 쓰는데 미국 팬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같네요. 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미국 팬더. 네. 미국 팬더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컨메모러티브 기타는 했었는데 베이스에서 처음이에요. 컨메모러티브가 이제 뭐냐? 75주년 기념 모델로 나온 건데 75주년 기념 모델로 맥팬에서 나오면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되고요. 미팬에서 나오면 컨메모러티브 시리즈가 됩니다. 둘 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 스트랫 텔레,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만 출시가 되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피니시라고 해서 그 약간 회색빛 도는 그 느낌 있잖아요. 살짝 실버 회색빛 느낌의 그 피니시로 나오고 멋있는데. 지금 요 색상, 요 색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미펜의 컨메모러티브 모델들일 경우 요 색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이제 그 컨메모러티브는 재즈 베이스가 시작이고 다음번에 이제 프리시전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324만 9천원인데 이게 커스텀샵 모델은 아닌데 커스텀샵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팬더 커스텀샵에 60 재즈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사운드는 조금 더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표방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한정판인 만큼 약간 이런 데서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324만 9천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18cm,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4.82kg예요. 거의 진짜 금을 썼나? 네, 5kg에 육박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는 41+1mm, 12프레트 뚜레는 80mm 두툼하고요. 바디는 애쉬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에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70 팬더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팬더 로고가 여기 있죠. 75주년 팬더로고. 네,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38.1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의 지판공률 반지점은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 커스텀샵에 60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간 게 가장 특이할 만한 가장 고급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은 투볼륨 마스터톤이고요. 브릿지는 포세들 하이메스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탑로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승재씨가 뭐 좋아하시는 베이스니까 알아서 원거 쳐주십시오. 픽업 둘 다 올리고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톤 올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괜히 커스텀 샷 픽업이라 그랬고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또 뭐 막 기름 바른 것 같고. 네, 자,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올리고 슬랩 해보겠습니다. 아우, 좋아요. 오. 즐기고 있죠. 역시 패시브는 세게 쳐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운드 반지 문자선 들어볼게요.
잘 들어왔습니다. 발라드 1364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뭔가 묵직한데? 느낌이? 이게 뭐 기분 뭔가. 기분 때문에라도 뭔가 커스텀샵 60이라는 얘기를 들어가고부터 괜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네. 자, 저희가 사실 커스텀샵급을 보게 되면은 커스텀샵은 최근에 한 것들의 점수를 보면은 확실히 점수가 좀 높긴 높아요. 그쵸? 6일 6일 같은 경우가 이제 600만 원이었는데 사운드가 막 38, 35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무조건 커스텀샵이라고 또 잘 나오는 게 아닌 게 커스텀샵이어도 80점대 뭐 중반 받고 이런 맞아요. 뭐 모델들이 또 있고 그리고 그냥 커스텀샵급이 아닌 일반 미펜에서도 상당히 점수들이 높게 나오는 모델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커스텀샵이라고 잘 나오는 건 아니다. 자 보면은 아프로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아프로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 5형 같은 경우에 맞아. 73점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물론 이때 우리가 초창기에 좀 짧대 굉장히 짧대 그리고 이제 60 애니버서리 재즈 베이스 이거는 이제 좀 높죠. 80.5가 나왔어요. 오늘도 약간 이런 느낌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순금처럼 무거운 사운드. 알겠습니다. 순금처럼 무거운 사운드. 커스텀샵 픽업은 못 참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확실히 가성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스커트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 8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에서 총점 80점, 평균 점수는 81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뭐 60주년 기념 모델하고 비슷한 점수가 나왔어요. 80.5, 81 한 이 정도. 거기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커스텀샵 픽업이 아니었다면 아마 70점대 후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커스텀샵 픽업에서 오늘 또 거기서 오늘 약간 그 가성비에서의 약간 좀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사운드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75주년 컨메모러티브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81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커스텀샵 픽업만 오늘은 뭐 약간 맛보기로 봤지만 그냥 커스텀샵도 가봐야죠. 커스텀샵 600입니다 600. 네, 타임머신 시리즈 1961 프리시전 베이스 랠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짜리 베이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